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다이아 1인데 예. 곧 챌린저 가려고 가시다, 생각하고 예. 있고요. 네. 뭐 좋은 꿀팁 이런 거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공속론을 쓰시네요? 네, 이게 공속론이 쓰는 이유가요. 예. 이게 샤코 2에 붙어 있는 패시브 있잖아요. 예. 이게 카이팅을 하면서 따라갈 때 공속론이 없으면 이게 카이팅이 안 돼요. 아, 그 순간적인 그 속도 때문에. 네, 그래서 계속 치면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 공속론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문력은 아무래도 이제 표창을 던질 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네. 네, 방어가 필요 없다기보다 이게 예. 초반에 이득을 좀 봐야 되는 챔프예요, 솔직히. 아, 초반 이득을 보지 못하면은 나중에 잉여하기 때문에. 초반에 이득을 많이 봐서 이게 예. 정글러로서 게임을 좀 지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샤코 사냥하는 준비에 대해서 일단 좀 여초라든가 그런 거좀 말씀해 주실래요? 아, 네. 일단 먼저 샤코 시작하면은 박스는 무조건 56초부터 깔면은 1분 이렇게 지속되기 때문에 바로 예, 발동이 아, 되거든요. 56초부터 깔면 된다. 네, 근데 그 전에 시간이 좀 남잖아요. 예. 그럼 그 박스로 약간 인베 방지용으로 하나를 깔아주시는 것도 좋아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두 개는 아래 깔고 하나는 늑대에 깔았거든요?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보티오랑 같이 리쉬를 받아서 먹고요. 예. 이러면은 3레벨이 굉장히 빨리 돼요. 예, 이런 사냥법도 있네요. 한번 볼까요? 아, 두 개를 아래 깔고. 예. 하나를 깔고 나머지 처리하게 하고 오네요, 도마뱀을. 네. 이렇게 이게 해서. 부탁되네요. 그러니까 샤코 같은 경우 이런 사냥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초반에. 그쵸, 네. 초반에 속도 싸움이니까. 예. 이렇게 한다고 뭐 상대방 2레벨 카정하고 약간 그러진 않는 편인가요? 이게 또 보통 위에 팀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예. 아래 팀에서는 또 3렙으로 카정 가는 방법이 있는데, 예. 그거는 뭐 나중에 되면 예, 알려드릴게요. 또 시간이 되면 다음에 또. 네. 예. 저 초반에 이런 식으로 사냥하는 게 일단 블루 이제 퍼플 진영일 때는 가장 좋더라. 레드 진영일 네. 때는. 그리고 웬만하면 리시를 받는 게 좋겠네, 이런 면 때문에. 그쵸, 네. 이러면 3렙이 빨라지니까 갱킹 타이밍도 한발 앞설 수 있고. 그리고 박스 하나 깔고 나머지 처리하기 하고 가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보니까. 네, 이게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어서. 예. 그리고 바로 빠르게 갱킹 가니까는. 근데 이블린도 왔지만은 정말 1초 차이로 먼저 오네, 이게 이렇게. 그리고 약간 사냥은 간단하게 하고 갱킹 위주로 가게 되고 또 보니까. 네, 이게 보통 원 갱킹의 원 정글링이라 그러죠. 예. 한번 그럼 갔고요. 보통 처음에 가는 코스 정할 때 방금은 어떤 기준으로 탑으로 오게 된 거죠? 방금 같은 경우에 탑도 스펠이 빠지고 약간 저희가 유리한 쪽이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한번 이렐리아는 솔직히 말려주기 시작하면 시바나가 이제 지배를 하거든요, 탑에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 스노브를 굴리기 위해서. 네, 또 시바나가 6렙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갱킹을 안 당해서 예. 초반에는 일로 봐주고 이러면은 이제 스펠이 없으니까 봐도. 루시언이 되게 위험한 상황에서 본인이 오히려 앞으로 들어가네, 이 상황에서. 네, 이거는 이러면은 와. 시선이 상대방 예. 뒤쪽으로 끌려요. 아, 상대방이 지금 다 루시언을 앞쪽으로. 지금 그냥 들어왔거든요,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편 뒤에 있고. 그러면서 얘가 제라스가 라인 클리어링 할때올 것이다 생각하고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뒤에서 때리죠. 뒤에서 때리면 추가 데미지 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빠지고 있다가. 바로 이제 빠지면서 분신을 다시 눌러주고 클릭을. 예. 눈치를 상대 언제 쪽으로 던져주고. 이렇게 박스는 깔아서 또 이제 도주 위치의 경로를 마련하는 거죠, 또. 들어가서 잡으려는 척 하다가 또 빠지고 아슬아슬하게. 그 위쪽에는 아무래도 원딜업 싸우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우리가 유리할 조합이 상대방이 무리해서 들어오면은 예, 말 그대로 빌런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서. 아, 지금도 계속 제라스를 엄청 집요하게 노려주네요. 네, 이게 제라스가 프리딜이 나오면 저희가 되게. 제라스도 혹시라도 끊길까봐 거리 유지 계속 해주고 있고, 네, 뒤에서. 제라스를 여기 봤는데 이제 상대 3명이 바론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예. 제라스는 피 마나가 없어서 지원을 못 와요. 예. 상대가 딜이 그렇게 센 편도 아니라서 계속 견제해주면은 상대가 피가 많이 깎일 수밖에 점화까지 없거든요. 써주면서. 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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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가죽으려고 그러네. 어이구. 예. 그러니까 들어가는 척 하면서 안 들어가네요. 네, 이러면 바론이 알아서 때려주니까 들어가 있죠. 아하. 예. 아이고. 이거 태클 무서운 거 같아서 같은데. 과감하게 들어가서.
어차피 궁으로 한번 피할 수 있고 이러니까 예. 스킬들을 먼저 궁으로 피하는 거는 기본으로 그냥 옵션으로 생각을 하네요 그냥 본인이 네. 이런 식으로 제라스 스킬 한번 피해주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게 또 네. 그 다음에는 완전히 빠지네요 그냥 전장에서 자기가 맞을 수 있는 그렇죠, 형태가 뭐, 되면은 디시브 기다리는 거죠 풀타임 예. 원래 이렇게 한타를 이렇게 한번 딱 부딪히고 나서부터는 예. 창고 위치를 상대방이 잘 파악을 못해서 한타 딱 할 때 싸움을 네, 버려놓고